자, 우리 지금 16번 보니까 blank candidate position 그리고 all few every other 있습니다. 자, 얼핏 보니까 candidate가 뭔데요? 예,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라는가? 예. 네. 이거 지금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니까 뭐다? 그리고 이게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지금 apostrophe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놈? other candidate. 다른 후보자? 일단 요거 하나 빠지고. 모든 candidate? 이거 하나 빠지겠네요? 왜요? 아, all. 자, 얘는 uncountable이 될 수가 있고, countable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시다. uncountable일 경우에, all is silent. countable일 경우에는, all are silent. 이게 이제 둘다 가능은 해요. 이 상황이.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all is silent.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무슨 뭐 어디 자연에 캠핑을 갔어요. 그래갖고 밤새 놀고 아침에 해가 막 뜨는 그때 All is silent. 해석하시면 만물이 고요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all은 이건 뭐냐? 사물. 사물을 받아줄 때는 단수 취급해요. 이렇게. 오리. 근데 오랄 사일런트는 예. 이건 이제 상황이 뭐딱 테트 시험 보기 전이에요. 오랄 사일런트. 모두가 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줄 때는 이제 그한 명쯤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만물. 만물이 고요하다. 이건 이제 셀 수가 없으니까. 셀수 없으면 뭐다? uncountable. 셀수 있으면 countable. 이렇게 가죠. 그래서 all은 이건 상황에 따라서 셀수 있기도 하고 셀수 없기도 하다. 대부분 셀수 없는 거는 사물, 셀수 있는 건 사람으로 보는데 얘는 지금 candidate. 사람으로서 단수가 나왔으니까 A는 지금 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지워진 거고요. few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 나와야 되는데 안된 거고. 그러면 C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입 후보자의 입지, 위치, on education, 교육에 대한 이것이 seem the same. 어떻게? 똑같아 보였다? So, 그래서 Susan이 could not decide which one deserved her vote.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후보가 표를 받을 만한지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지금 상황상 모든 입 후보자의 어떤 입장이 동일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C, every가 돼야겠죠. other은 이건 적절하지 않죠. 해석상. 오케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풀었던 두 문제랑 다르게 얘는 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어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문법 문제마다 빨리 보고 풀수 있는 게 있고 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좀 해석을 좀 해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되셨죠?